네, 안녕하세요. 예, WWE를 까발려 주마, 예, 양성욱입니다. 아, 오늘 녹음을 또 합니다. 예, 오늘 또 사연이 올라왔고, 아, 사연이 올라오면 또 방송을 하는, 예, 조건부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예, 평일이면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녹음할 그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주말에 그냥 한번 해봅니다. 짧게 끝낼 겁니다. 예. 뭐냐, 이번 주에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고, 어제도 제가 CM펑크 관련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 주제는 CM펑크랑은 전혀 무관한, 뭔가 좀 경영 쪽에서, 예, WWE 경영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려고 하고요. 중심도, 쉐인 맥맨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빈스 맥맨 WWE 회장의 장남이죠. 우리 장남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 지난 방송, 우리 전문가님 나왔을 때, WWE, 실적을 얘기했을 때, 우리 2003년에 WWE 실적에서 굉장히 적자가 많았어요. 이 적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 2003년 적자의 이유는 뉴욕 타임스퀘어 쪽에, 뉴욕 43번가죠. 굉장히 물가도 세고, 특히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그쪽에서 WWE 뉴욕이랑, WWF였죠. 예. WWF 뉴욕, 그 다음에 WWE 월드. WWF 뉴욕은 레스토랑이었고요. WWE 월드는 레스토랑 겸 클럽이었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서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장소엔 하드락 카페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2003년에 큰 적자를 낸 것이고요. 이제 그냥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사연이 여러분들의 사연 덕분에 오늘 또 제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호잇호잇님께서 쉐인 맥맨의 근황과 왜 스테파니와 헌터의 권력 싸움에서 져서 WWE를 퇴사한 건지 궁금합니다. WWE 심판들은 전문적인 연기자인지 심판인지 궁금합니다. 네, 호잇호잇님 덕분에 쉐인 맥맨에 대해서 제가 다룰 예정이고요. 뭐, 그 뒤에 질문, WWE 심판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후에, 왜냐하면 요 비슷한 질문을 또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쇠곤장님께서 또 올려주셨어요. 어제 새벽에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잣 같은 사회생활에 레슬링을 본의 아니게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깔끔하게 정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헬 예. 아, 그리고 심판에 관한 댓글 보고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심판들 평소에 그냥 나발나발 계속 하잖아요. 멘트 실수 없이 치고. 그 훈련이나 입사 과정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심판은 그 경기에서 경기를 만들어내는 레슬러들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 6개월 이상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나불나불 되는 거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이제 로드 에이전트나 높은 양반 프로듀서들이 하는 거를 다 일단 듣고 있고, 특히나 생방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뭐 언제쯤 끊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들한테 살짝 야 이거 바로 지금 광고 시간이니까 더 끌어라, 아니면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블러드 잡할 때도 이제 뭐 선수들이 많이 예를 들자면 그 빤스 안에 뭐 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심판이 살짝 그 비닐팩에 담긴 그 가짜 피나 이런 거를 이제 살짝 건네줘요. 그걸 이제 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보통은 뭐 면도 날로 본인이 직접 긋죠, 레슬러들이. 근데 요즘은 뭐 심판도 건네주는 편도 있고. 제가 썸머슬램 직관했을 때는 심판이랑 레슬러들이랑도 뭐 소통을 했고, 링 아나운서 그때 이제 저스틴 로버츠였는데 지금은 잘렸지만, 걔는 자기 인스타나 SNS에 현장 반응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폰을 갖고 다녀요. 링 위에서 맨날
관중들 반응 사진 찍고 막 요렇게 놀고 있고. 릴리안 가르시아는 이제 릴리안 가르시아나 또 UFC도 직관을 했는데 UFC 링걸은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 휘파람 후후 이렇게 불면 이제 눈빛으로 이렇게 손짓으로 아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고 좋습니다. 아무튼 심판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고요. 선수 했다가 심판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데니 데이비스 슬리퍼 홀드를 피니쉬로 갖고 있던 데니 데이비스도 있었고 지금은 그 CGW에서 활약했던 드레이크 영거가 WWE에서 심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다루게 될 쉐인 맥맨도 과거 WWE 심판으로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뭐 심판 테디롱도 예, 테디롱도 심판이었다가 매니저 했다가 이렇게 했었고 ECW RBD와 사부의 호루라기 예, 매니저였던 빌 알폰소도 ECW 오기 전에는 WWE에서도 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한번 뭐 재밌게 특집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한때 WWE에서 항상 자살 각본으로 나왔던 팀 화이트도 있었고 뭐 유명한 심판 많죠. 어레부노, 마이크 치오다, 찰스 로빈슨, 그 다음에 뭐 비지 제임스의 형인 스칼 암스트롱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심판 관련해서 뭐 무슨 테마를 들을까요? You know it's the Mac Better watch your back, I'm coming and I'm ready for war, I'm ready to die. I'm a giant beast and I'm trying to eat, surviving the street for my militants while we sing this. Can I get a witness? 네, 과거 심판으로 활약했었던 테디롱의 테마를 잘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 쉐인 맥맨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합시다. 네, 쉐인 맥맨은 뭐 빈스의 하나뿐이 없는 네, 아들이고요.
1970년생입니다. 1월 15일 날 태어났고요. 일단 뭐 워낙 유명하죠. 스토리라인에도 등장을 했었고, 그 전에는 빈스 맥맨과 똑같이, 빈스 맥맨 아버지도 그랬고, 레슬러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좀 반대를 해서 한동안은 못 썼다가 뭐 지금은 레슬러로 더 유명한, 특히나 그 스턴트로 플라잉 엘보우드로 굉장히 좀 유명한 쉐인 맥맨은 일단 뭐 전직 WWE 미디어 경영 부문 부회장이고 뭐 회사 경영에도 참가했지만 한때는 링에서 굉장히 활약을 펼쳤고요. 특히나 그 2001년에 백래시에서 보여준 13m짜리 다이빙 엘보우드롭. 이때가 스티브 블랙맨이랑 싸웠었나요? 그리고 또킹 오브 더 링에서 커트 앵글에게 그 벨리 투 벨리 스플렉스, 장 외에서 그 유리가 깨지는 엄청난. 그리고 또 스톤 콜드도 자기의 스터너를 접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쉐인을 꼽고 있고요. 뭐 레슬러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뭐 각본상 코퍼레이션 했을 때뭐농그 코퍼레이션의 농간으로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엑스팍의 유로핀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굉장히 이때 정말